이번 시간에 서울중앙지방법원 그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 3차 아이파크 104동 503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56.63평이 56.63평 굉장히 이제 대형 평수고 그 대지권은 32.13평 그리고 보존 등기는 준공 2007년도에 지어져서 14년 정도 된 아파트고 지금 봐서는 단지가 크진 않은 것 같아요. 단지가 크지 않은 이유가 이제 단지가 크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가격 변동이 크게 없어요. 지금 뭐냐면 2015년도에 15억 4천이었는데 지금도 16억이에요.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16억 정도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그 도곡동 아파트치고는 크게 지금 거래 양도 적고 지금 거래 양도 적을 뿐더러 이제 변동폭도 크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권리 그 박주경 같은 그 임차인이 있는데 임차인 같은 게 7억 5천만 원에 전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억 5천만 원은 지금 이게 낙찰이 되는 거에 따라 가지고 인수 배당을 받으니까 배당을 받게 되면 이 사람이 대항력은 있는데 인수할 금액은 없을 수 있고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2억 4천만 원에 대해서 지금 설정을 했는데 이미 경매는 최마 순위에서 개인이 했고 2순위 근저당권자가 했고 근데 지금 금액이 건물 금액 대비해 가지고는 이제 작은데 27억 8,800만 원이 가압류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취하될 확률은 적대는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임차인 같은 경우에 대항력이 있는데 이 사람을 배당 일단 볼게요. 예상 배당 순서를 보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0%의 낙찰이 된다 그러면은 그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배당을 다 받아야 해서 마초가 되고 뒤에서 여기서 지금 나머지 인수 금액은 없으니까 그건 이제 뭐볼 필요가 없고 이 사람도 이제 그 어차피 배당을 받으려고 그러면 이제 그 낙찰자한테다 명도 확인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도 그대로 받고 나갈 확률이 많은 게 그대로 내보내면 되고 인도명령 할 필요도 없고 체납액 같은 건 미상인데 지금 2020년 12월까지는 미납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다가 관리실에다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전화번호 여기 있으니까 확인하면 될것 같고 그 현장에서 볼 부분은 일단 내그 한번 지도를 한번 볼게요. 지도를 보게 되면 말 그대로 뭐 강남구니까 뭐그 주거 환경에 대해서는 뭐 크게 논할 필요는 없는데 도곡동 아이파크 3차 아이파크 72세 대형 평수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18년 정도 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지금 크게 가격 변동은 없다는 거 그리고 지금 그 역에서 거리가 여기가 양재 여기에 양재역이고 이제 매봉역인데 그리고 강남역에서도 이만큼 떨어져 있고 강남역에서 이제 그 역세권을 어디로 봐야 되네 여기로 봐야 되겠죠 양재역으로 그러면 거리를 한번 보면 여기서 나와서 양재역 대략 740m 멀진 않아요. 그렇게 도보로도 가능하고 학교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학군을 본다든가 그러면 이 정도는 이제 그 감안을 하고 들어갈 수 있다는 거고 금액은 26억 2,500인데 그 금액이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요 이게 26억 2,500까지 왜 감정이 나왔을까요 이게 그 최저가가 일단 한번 떨어졌고 유찰이 됐고 지금 여기에서 16억에 지금 거래되는 아파트가 26억에 지금 감정이 됐다는 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이거 문제가 있고 어차피 16억까지 떨어지고 그 이하로 떨어져야 일단은 들어갈 수 있는 것에 대형 평수에다가 단지 그 세대수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시세 차익이라는 건 없어요. 그래서 실수요자라든가 아니면 도곡동으로 이제 진입을 한다든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 크게는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강남구 도곡동인데 도곡동에서 지금 아이파크고 72세대라 그러면 적은 세대고 여기서 일단 사진을 보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18년도나 된 거니까 오래된 거예요. 50, 503호라 그러면 왼쪽 벽면에 배치돼 있고 위치는 크게 나쁘지 않아요. 주변 환경을 봐도 그렇고 이게 지금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도곡로 14번 길이고 여기서 아이파크로 지금 저층 아파트가 보이고 여기서 이 단지인데 이 세대인데 이 건으로 보면은 굉장히 뭐 환경은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은 도곡동이니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옆으로도 이제 주변에 지금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고 뭐 강남구 도곡동이라 그러면 상징적인 의미도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6억 2,500은 지금 그 감정가가 잘못된 게 맞아요. 잘못된 게 맞고 이게 어차피 유찰이 된다 그러면 유찰 그 비율로 보지 말고 뭐 64%라 그랬다고 64%가 싸다 이렇게 볼게 아니고 시세를 확인해야 되니까
그 부분만 확인을 하고 들어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임차인 같은 경우에도 인도명령 대상이나 뭐 집행 같은 건 필요가 없이 명도 확인서만 발급을 해주면서 지금 나가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지금 16억 정도의 거래가 된다는 걸 감안을 하면은 지금 도곡동에서 16억이라 그러면 이제 대형 평수층은 크게 비싸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입찰에 참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동영상 만들 때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